이제 조만간 여름이 다가오고 점점 옷도 얇아지고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겨울 동안 찐 살들을 이제는 우리는 보내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름이 오면 고민이 하나씩 있죠. 바로 살이에요. 누구나 올 여름 멋진 몸매로 짧은 반팔이나 민소매를 입고 싶은데 팔뚝살이 고민이거나 또는 신경 쓰이는 뱃살, 그리고 이 옆구리, 뭐 러브핸들 이런 데다 아시죠? 만약 얇은 티셔츠라도 입는다면 그 밑으로 보이는 실루엣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팔뚝살, 뱃살 부수기, 솔직히 이것만 알면 뱃살 빼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받으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 내는 시술 방법 세 가지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뒤에는 세 가지 방법과 함께 할수 있는 루틴 같은 것도 꼭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팔뚝하고 뱃살, 진짜 안 빠지는 곳중 하나죠. 특징들이 있어요. 배 같은 경우는 서 있을 땐 그래도 좀덜 보이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뱃살이 감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지는 거고요. 팔뚝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으면 또 괜찮아요. 문제는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넓어지는 듯한 그 팔뚝. 깜짝 놀랄 때 있죠, 사진 찍었을 때. 그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팔뚝살하고 뱃살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스트레스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역시 지방 분해 주사죠. 간단한 원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방을 다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와 그리고 약한 지방세포가 파괴되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는 거고, 비싼 지방 분해 주사일수록 지방이 파괴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지방이 파괴돼야지 요요가 잘안 오는 거고요. 지방이 줄어들었다가는 다시 또 요요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지방 파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완벽하게 효과 나타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회차를 받아서 지방세포를 더 약하게 하고 더 약하게 하고 더 약하게 해서 결국은 터트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지방 분해 주사의 성분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과연 이 지방 분해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도 스테로이드 있다 없다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뭔가 스테로이드 성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미리 고지를 안 한다. 내가 물어봤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좀 그래.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대부분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트리암이라고 해가지고 트리암시놀론이라고 불리는 약성분인데요.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몸에 지방을 파괴하고 지방을 줄이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하혈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없이 지방을 파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굉장히 지방을 잘 파괴를 하고 오히려 파괴력은 더 좋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내 몸에도 좋은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게 생기니까 꼭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테로이드의 단점 같은 경우는 움푹 패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쁘게 빠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이 가루인데 물에 안 녹아요. 그리고 굉장히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얘를 믹스를 잘 해가지고 부드럽게 깐다 하더라도 뭉탱이져서 들어갈 때가 있고, 마사지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잘안 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그냥 쏙 패여요. 치료를 잘하면 도라는 와요. 하지만 얼만큼 폐었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치료 비용도 발생되고 또 치료 기간이라는 것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스테로이드 있고 없고 체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없는 후화유 주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고농도의 앰플들을 통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을 통해 갖고 지방을 파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드럽게 빠지고 생리불순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스테로이드가 없는데 그러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인데, 우리 지방세포 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서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돼갖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후화유 주사를 받고 나서 생리불순이 따라왔다. 나좀잘 파괴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받으신 것중 하나가 바로 바디 인모드예요. 얼굴 인모드랑 마찬가지로 아픕니다. 그리고 음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붉은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지방을 파괴할 수가 있고
지방 파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적고 지방 흡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핫한 시술 중 하나예요. 코스컬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코어 쪽 굉장히 깊숙한 곳에 근육을 키워줍니다. 근육을 키우는 기기이기 때문에 지방을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예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하고 팔뚝 운동을 하죠. 즉 근육의 단단함, 코어 쪽을 잡아주는 거는 지방과는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컬프의 진짜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근육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힙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시와 비슷한 그런 엄청난 힙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데 힙업을 하는 모든 운동은 허벅지가 같이 두꺼워져요. 하지만 코어스컬프는 힙 근육만 코어 쪽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허벅지 운동할 필요 없이 힙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하체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관절에 상하지가 않으면서 정말 근육만 허벅지 쪽도 키울 수가 있고 힙도 키울 수가 있고 복근도 키울 수가 있는 굉장한 장점이 좀 있습니다. 루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환자분들의 지방 상태에 따라서 잡는데요. 바디모드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텀으로 들어가고요. 후알주사도 한 3주 텀으로 들어가고 빠르게 들어갈 경우에는 1주 텀까지도 가능합니다. 코어스컬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같은 부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짜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디라인이 잡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빠지는 팔뚝살도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빼면 좋은데 실은 팔뚝 같은 경우는 지방을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탄력 비중이 좀 높아져요. 탄력이 높아지면 팔뚝은 나름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복부랑 달리 팔뚝 같은 경우는 지방을 파괴하는 후하혈 주사가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인모드라든지 울핏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탄력을 높이는 시술을 같이 병행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하면서 근본적으로 팔뚝을 가늘게 하고 근본적으로 뱃살을 뺄 수 있는 지방 파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팔뚝살과 뱃살을 뺄 수 있는 추천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 흡입 수술은 무섭고 근데 여름이 오니까 좀 살은 급하게 빼고 싶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이뻐지실 겁니다.